나는 뭘 해야 하는 거지? 그날 내 세상은 모두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로 선배는 당분간 상담소에 보이지 않았다. 어? 눈이다. 이제 정말 겨울이구나. 눈이다. 갑자기 무슨 눈이지? 우산 없죠. 같이 쓰고 가요. 겨울은 누구에게나 왔고 눈이네. 눈은 어디에나 내렸다. 그래서일까? 내 마음속에도 눈이 쌓여갔다. 그 수많은 순간들, 기억들, 생각들, 그 모든 것들 위로 새하얀 눈이 쌓여갔다. 나는 뭘 했던 거지? 뭘 하고 있는 거지? 뭘 해야 하는 거지? 쌓여가는 눈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내리는 눈을 막고 있는 것밖에는. 그렇게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갔다. 범석이 녀석은 잘 지내고 있으려나? 응? 뭐야! 무슨 일이야! 한색이 왜 그래! 그렇게 나 홀로 내 방에서 쌓여가는 눈을 막고 있었을 때 친구 녀석이 찾아왔다. 그렇구나. 결국 그 여자랑 다시 만났구나. 인연이란 게 참 엉뚱하긴해. 난 뭘 잘못했던 걸까? 나 정말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잘하고 싶었는데, 우혁이에 비해서 내 어디가 모자랐던 걸까? 넌 모자라지 않아. 아니, 오히려 꽤 많은 걸 가진 녀석일걸? 자상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 좋게 해주고 꽤나 아는 것도 많고, 게다가 그녀만 바라보고 그녀에게 최선을 다하니까. 하지만 생각해봐. 넌 그녀를 만나서 뭘 했지? 그 우혁이란 사람이 그녀를 만나서 신경 쓰이게 하고 화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동안 넌 뭘 했지? 넌 그저 잘해주기만 한 거야. 마음속으로만 그녀를 좋아하고 소통하고 생각했지. 그녀에게는 그저 친절했을 뿐이야. 너의 그 어디에도 그녀와의 소통은 없었어. 그저 일방적인 친절이었을 뿐이야. 화도 내고 풀어지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서로 편하게 소통하고 공감했어야 했던 거야. 서로가 서로의 울림이 느껴지게끔. 그래, 어쩌면 네 말이 맞는지도 몰라. 난 그저
내 마음대로 좋아하기만 했던 건지도 몰라. 나 혼자서. 친구는 그렇게 한참을 내 얘기를 들어주고선 길을 나섰다. 친구는 나오지 말라고 했지만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친구가 고마워서 배웅하러 나섰다. 그렇게 친구를 보내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다. 걷고 싶었다. 막상 어디가 가고 싶은 건 아니었다. 그냥 이대로 집에 들어가기 싫었다. 그냥 걷고 싶었다. 그래서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그냥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주었으면 했다. 어디로든.